부지런하게 스스로 계측하니 진실로 왕비의 법도에 맞다. 계측은 스스로 경계하며 삼간다는 뜻이에요. 즉 소원왕후가 항상 부지런히 스스로를 통제하며 완벽한 왕비로서 행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 밖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일단 조금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수님, 저라면 사실 의무고 뭐고 진짜 이 왕비 자리가 좀 지긋지긋했을 것 같거든요. 소원왕후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혹시라도 소원왕후가 폐비되어서 쫓겨난다고 한다면 살아남은 가족들을 면천시키고 집안을 복권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소원왕후는 남은 가족과 대군들을 위해서 완벽한 국모로서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원왕후의 책임감 강한 기질과 성품도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입니다. 소원왕후는 왕을 내조하고 왕실의 제사를 받들고 자손을 양육하며 대통을 잇는 등 내명부수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살 얼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며 소원왕후가 왕비로서 입지를 다져나가던 1422년 5월 10일 28살 소원왕후의 상황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네요. 바로 시아버지 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아버지 태종이 숨을 거둔 바로 이때 소원왕후의 가장 큰 바람은 뭐였을까요?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는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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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버지 시몬의 복권이었겠죠? 네. 딱이다. 그런데 세종은 제조사를 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이제 아버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줘야죠. 소원왕후 있는데. 여기서 아버지 태종을 부정하게 되면 세종 자신이 왕통이 부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유교 질서 체제를 바로잡고 지키려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부인 소원왕후의 바람을 이뤄주는 것 이상으로 왕실 질서를 지키는 것에 더 무게를 뒀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 태종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들로서 또 왕으로서 세종은 태종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게 바로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의 리더십이었지만 소원왕으로서는 이런 남편이 야속하고 또 착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원왕후의 마음은요, 남편 세종 때문에 또 한 번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 1425년 10월 8일 17명의 환관과 문무 관료들이 임금의 말인 내구말을 조련하기 위해 군사적 요충지였던 황해도 해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임금의 말에 기생을 태우고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종은 이들에게 곤장형을 내리고 직첩을 거둔 뒤 군역까지 지게 합니다. 죄를 저질렀으니 벌을 내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세종의 행동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요? 그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죄를 지은 17명 중 환관 유실과 윤길 단 두 명만 처벌했다는 겁니다. 두 명만? 네. 자, 세종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소용홍 씨 역시 등장했구만. 소용홍 씨는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된 천민 출신의 궁녀입니다. 그런데 소용홍 씨의 오빠가
환관 유실과 윤길이 천민인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앙심을 품고 세종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자신이 총애하던 이 후궁을 위해서 그 두 사람만 콕 집어서 벌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사실 원칙주의자 세종에게서 그동안 찾아볼 않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맞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원왕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세종이 소용 홍 씨를 살뜰히 챙기며 푹 빠져 있을 무렵 31살의 소원왕후는 다섯 번째 아들 광평대군을 임신 중이었어요. 아... 게다가 세종이 곁에 둔 여인은요 소용 홍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이거 오늘 아이고 세종 아이고 세종 갑자기 엄청 많아졌네요. 명단에 적힌 9명 모두가 세종의 후궁들입니다. 왕의 승은을 입고 첩제를 받은 후궁은 정1품부터 종4품에 속합니다. 심지어 세종이 품은 여인은요 이런 후궁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이야, 바로 궁궐에서 일하는 상궁들. 어? 먼저 상침은 왕의 잠자리를 살피는 상궁을 가리킵니다. 사기, 사기는 왕의 처소인 대전의 문서를 관리하는 상궁입니다. 상식, 상식은 왕의 수라를 챙기는 지밀 상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차는 왕의 책심부름을 하는 상궁입니다. 그런데 여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보통 조선의 왕들은 자신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필해온 상궁과는 잘 동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궁궐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승은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걸 막고자 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세종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이런 상황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궁궐을 거닐다가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이렇게 딱 생기면 뭐 상궁이든 뭐 궁녀든 뭐 아랑곳하지 않고 승은을 내렸던 거예요. 야, 세종 오늘 저기 세종대왕 뒷담화 시간 같기도 하고 오늘 오늘 자 이렇게 소원 왕후의 세 번째 한 바로 남편 세종의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소원 왕후만을 향하던 남편 세종의 사랑을 이젠 수많은 여인과 함께 나눠야 했던 것이죠. 와, 제가 성군으로 키워놨더니 결국은 아버지를 닮았다. 예. 아니, 교수님, 사실 이러지 않았던 세종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세종은 그 아버지 태종의 3년상이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여인들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 세종은 여자 문제로 아버지 속을 썩였던 형 양녕대군을 떠올리면서 태종의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사망하고 난 뒤에 그동안 억눌려져 있었던 본심을 펼치셨군요. 세종의 여성 편력이 확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소원 왕후라면 남편 세종의 후궁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대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실제 소원왕후의 기록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빈잉을 예로 접대하고 아래로 궁인이 미치기까지 어루만지고 사랑하여 은혜를 가하지 않음이 없으며 서출의 자식 보기를 모두 소생 아들과 같이 하였다. 와, 아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소원 왕후는 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을 모두 아끼고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 첩들이 난 자식들까지도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하며 챙긴 겁니다. 이런 소원 왕후의 그 남다른 그릇에 후궁들은요 소원 왕후를 존경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소원 왕후는 아내로서의 슬픔은 오롯이 홀로 삼켜내고 중전으로서 정말 정성껏 내명부를 이끌었던 거예요.